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3대 독학하기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아직 풀어내야 할 이야기들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 시리즈를 좀 끝맺음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끝맺음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 마지막 편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그래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전에 우선 사실 제가 3대 독학하기 시리즈를 거의 한 3월 달부터 거의 올해 1년 동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컨텐츠를 한 달에 4개씩을 꼬박꼬박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큰 응원을 해주지 않았거나 반응이 없었더라면 정말 저에게도 너무나 힘든 도전이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시리즈를 좋아해 주시고 너무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이 시리즈로 운동을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많은 응원을 얻어서 이 시리즈를 지금 이렇게 끝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촬영을 계속 도와주신 데드스루 관계자 대표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균형에 관한 거예요. 균형.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사실 11년 동안 해왔는데 뭐 물론 제가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11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어요. 그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이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오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디빌더들을 예를 들면 보디빌더들은 인대나 건을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파워리프터들을 보면 근육 파열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운동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무튼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균형을 못 잡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체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려고 하면 이 오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한 부위가 특출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이 어떤 한쪽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근비대 훈련 구간, 그러니까 8에서 뭐 12회 구간 아니면 천천히 훈련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이나 인대가 강화되기보다는 근육이 너무 비대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파워리프터들 같은 경우는 근비대보다는 스트렝스 훈련에 1에서 뭐 5회 정도의 스트렝스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훈련들을 계속 해줌으로써 내 신체가 전반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일반인 여러분들은 사실 삶과 운동의 균형을 또 잡으셔야 돼요. 이 삶과 운동의 균형을 못 잡으시면 운동을 굉장히 나중에는 소홀해 하기 쉽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31살이고 이제 곧 32살이 되는데 제 친구들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던 친구들 뭐 어쨌든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중에 사실 지금까지 저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뭐 자녀 등등의 문제들로 이 균형을 삶과 못 잡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동이 우선순위 뒤로 빠지면서 운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운동 속에서 갖춰야 되는 균형들도 찾으셔야 되고 운동과 삶에서의 균형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운동에 올인하는 삶도 사실은 좋지 않고 내 생활을 지키면서 운동도 지킬 수 있으려면 운동만큼 내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그런 멋진 헬스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이야기인데 운동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 단순하게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 게 정말 똑똑한 건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예로 들면 우리는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 시작, 끝 두 지점만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셋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는 거, 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동작을 무수히 많이 쪼갤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이 각각 해당하는 구간마다의 연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운동을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B로 가는 그 수많은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버헤드프레스를 할 때 처음에 셋업 자세를 잡고 오버헤드프레스를 세 번째 구간까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과 똑같은 몸통의 각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대부분 흉추의 유연성 그리고 어깨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A, B로만 보면 이 세 번째 구간에 대한 통찰이 없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그 연결 과정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단순히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 그 중간 어디, 그 중간 어디, 그 중간 어디, 그 중간 어디 이 각각 구간을 최대한 많이 나눠서 운동을 굉장히 다채롭게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단순히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오버헤드프레스 40kg를 들었어. 그럼 다음은 45kg가 되겠죠. 근데 운동을 만약에 쪼갤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본다고 하면 아 내가 40kg를 들긴 드는데 내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구간으로 가는 구간에서 내 상체 각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구간으로 갈 때 상체 각도를 유지하는 거를 연습해보자 라는 다음 스텝이 다른 스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텝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무게가 넘어가는 게 만약에 다음 스텝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부상이 찾아올 거고 아니면 내가 목적과는 다른 운동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OHP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내가 어깨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요추를 꺾어버리면서 윗가슴 운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동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다채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운동을 그래도 한 11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운동 유튜브를 3년 넘게 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서 사실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은 단순하지만 운동을 절대 단순하게는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복잡하고 최대한 잘게 쪼개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뭐 제가 3대 독학하기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현재의 메시지입니다. 또 내년에 메시지는 다를 수도 있어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서 나의 운동의 방향성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3대 독학하기 시리즈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